역시 단면만 봐도 알 수 있어. 먹어봐. 완전 달라. 안녕하세요. 소다만 베이킹의 서우쌤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주제는 마카롱에 적합한 아몬드 파우더 찾기입니다.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카롱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항상 만들던 아몬드 파우더가 이제 더 이상 제조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새로운 아몬드 파우더를 찾아야 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아몬드 파우더들을 몇 개 구매를 해서 샘플을 만들어보고 소다만에 맞는 아몬드 파우더를 찾아보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영상도 찍고 아몬드 파우더도 찾고 일석이조? 괜찮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6가지의 아몬드 파우더를 준비해봤고요. 모두 밀가루가 전혀 섞이지 않은 100% 아몬드 파우더만 준비했어요. 첫 번째로는 길림 양행 아몬드 파우더, 그리고 푸드림, 다음은 그린식품의 프리미엄 너츠고요. 웰넛 아몬드 파우더, 스웰 아몬드 파우더와 마지막으로 이든타운의 아몬드 파우더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고고! 왜 웃어? 슈거 파우더, 아몬드 파우더 같이 섞어서 채쳐줄 거예요. 마카롱은 이탈리아 머랭법으로 만듭니다. 118도의 시럽을 흰자에 넣고 거품을 안정적으로 내주는 머랭을 이탈리아 머랭이라고 하고요. 시럽을 118도까지 끓였으면 볼 벽을 타고 조금씩 부어주세요. 자, 이제 마카롱을 다 만들어 봤고요. 질감도 좀 보고 단면도 보고 먹어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질감은 아몬드 파우더가 곱지 않고 좀 거친 느낌,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길림 양행이랑 채칠 때부터 조금 만족스럽게 생각했던 그린식품의 프리미엄 너트가 이렇게 봤을 때 겉면이 너무 매끈하지 않고 좀 오돌도돌한 게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채칠 때 엄청 부드럽다고 느꼈던 스웰 제품은 역시나 굉장히 꼬끄가 매끈하고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스웰 제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겉면만 봤을 때는 이 그린식품의 프리미엄 너츠가 가장 제 취향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하나씩 잘라볼게요. 길림 양행 거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꾸꾸가 꽉 차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다음 푸드림 잘라볼게요. 제가 두꺼운 아몬드 파우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고운 입자들은 머랭의 공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닥을 쳤을 때 너무 조밀하기 때문에 공기 입자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빈도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불길한 얘기가 머랭이 잘못됐다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길림 양행이랑 같은 머랭으로 만들었거든요. 길림 양행 거는 꼬끄가 가득 차서 나왔기 때문에 아몬드 파우더의 영향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뻥카라는 게 나오는 이유 중에 정말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아몬드 파우더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 푸드림은 저의 레시피와 저의 공정으로는 조금 맞지 않은 아몬드 파우더인 것 같아요. 다음은 비주얼적으로 만족스러운 그린식품의 프리미엄 너츠 잘라볼게요. 어우, 자르는 느낌도 아주 좋습니다. 보시면 아주 속이 꽉 찬 꼬끄를 만들었어요. 웰넛 꼬끄를 잘라볼게요. 좋지 않아요. 그린식품 프리미엄 너츠를 만들었던 머랭과 똑같은 머랭을 사용한 꼬끄입니다. 아, 슬픕니다. 다음은 핑크색 꼬끄 스웰 잘라볼게요. 스웰도 입자가 굉장히 고왔어요. 빠져나가지 못한 공기들이 남아있죠. 구울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잘라볼게요. 짠! 다행히 뻥이 나지 않았네요. 마지막으로 이든타운, 이것도 입자가 고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한 공기방울들, 이거를 빼기 위해서 더 많이 치면 점점 더 납작하고 퍼지는 포크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거든요. 적당히 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포크는 아주 꽉 차서 나왔어요. 짠! 스웰과 이든타운은 같은 머랭을 사용했습니다. 하나씩 먹어볼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길림 양행 한번 맛을볼게요. 먹어봐. 씹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역시 맛이 좋습니다. 다음 크림 비교를 해볼게요. 같은 머랭으로 만들었는데 뻥카가 난 것과 안 난 것. 위에 공간이 비어있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밑에 꾸덕하게 뭉쳐있는 반죽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쫀득하다못해 좀 질길 수 있거든요. 먹어볼게요. 단맛도 훨씬 많이 느껴져요. 먹어봐. 똑같은 머랭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는 뻥카가 났고 하나는 잘 나왔고 단맛도 훨씬 더 느껴지고 질깃질깃한 느낌 들지? 식감이 완전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린식품 프리미엄 너츠. 어우 잘 나왔어. 먹어볼게요. 완전 부드러워. 부드러운데 쫀득해요. 어디 하나 뭉치는 거 없고 질깃질깃하지 않고 역시 단면만 봐도 알 수 있어. 먹어봐. 완전 달라. 얘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레시피에는 얘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괜찮지? 웰넛 꿀꿀 먹어볼 건데 이미 뻥카가 났기 때문에 뭉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딱 봐도. 먹어볼게요. 그래도 좀 부드럽긴 한데 껌 씹는 느낌? 이게 완전 다르지? 같은 머랭인데 이거 진짜 괜찮다. 다음 스웰 거 먹어볼게요. 입자가 제가 굉장히 곱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뻥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카롱으로 사용하기엔 나쁘지 않아요. 훨씬 더 쫀득해요. 근데 확실히 입자가 조금 더 굵게 갈린 애들이 아몬드 풍미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같은 레시피임에도 불구하고 단맛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지? 단맛이 좀 더 많이 나지. 마지막으로 이든타운. 얘도 좋아요. 두 개 비교해보시면 입자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채칠 때부터 잘게 갈린 그런 느낌을 둘 다 받았거든요. 입자 차이도 많이 안 나고 둘 다 뻥카롱이 아니기 때문에 제 레시피로는 적합한 아몬드 파우더인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단맛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먹어봐. 스웰이랑 좀 비슷한데 왜 달지? 저는 6개 중에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그린식품 프리미엄 너츠 아주 마음에 들고 그 다음 스웰 괜찮아요. 근데 얘가 진짜 좋아요. 푸드림하고 웰넛 아몬드 파우더는 저의 레시피에 맞지 않는 아몬드 파우더인 것 같아요. 뻥카가 나면 윗면이 자꾸 깨지고 윗면이 들떠있기 때문에 밑에 깔아앉아 있는 반죽들이 좀 너무 쫀득할 수 있거든요. 쫀득하다 못해 좀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얘는 뭐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 근데 얘보다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집 강아지가 짖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저희 머랭이랑 몽떼도 소개해드릴게요. 너무 예쁜 스탠다드 푸들이거든요. 이번 계기로 너무 좋은 아몬드 파우더를 찾게 된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길림 양행보다 저는 얘가 더 마음에 드는데요. 이제 소다만의 마카롱은 그린식품 프리미엄 너츠를 사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처음 촬영을 해봤는데 말도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실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어버버버하게 촬영을 한 것 같아서 불안한데요. 그래도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많이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마카롱을 판매하고 있고 마카롱을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첫 번째 영상으로 저의 마카롱에 적합한 아몬드 파우더 찾기를 주제로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봤고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 아 웃겨.